아까 저녁에 도착했는데 비행기에 갇혀가지고 해 뜨고 있어. 와 대박이다. 또 이렇게 비행기 갇힐 줄이야. 역시 인생은 한 차 또 오르는 거야. 인지석이야, 인지석이야. Thank you. Thank you. Sorry for waiting. Sorry for that. 비행기에서 1시간 대기하고 있는 게 처음이네. 아. 뭐 검역이고 나발이고 요즘엔 진짜 이 시국에 여행 다니는 거 엄청 힘든 일이구만. 아. 날씨가 아주 좋아. 아, 마음이 여유가 없다. 마음이. Transport counter. 오늘 17시간째 환승 대기여가지고, 아, 빵집에서 빵 사먹네요. 아, 요리를 사먹으려고 그랬는데, 여기 요리 사먹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. 크로와상으로 팔길래.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, 치즈가 안에 들어있으니까, 또 데우고 싶은 거야. 역시 안 데웠어야 됐어. 크로와상이 퍽사상하게 없어. 그래도 치즈를 높게 사 먹으니까. 여러분, 크로와상은 전자레인지 돌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, 굉장히. 지금 공항원이 12시간째인데 17시간을 빠른 시간 나왔어. 말레이시아 공항도 엄청 크구나. 크고 아 내가 첫 번째 올 때 왔던 말레이시아 공항은 좀 약간 작은 공항이었네. 여기 엄청 크네. 여기 보면 애들이 이렇게 어디 취업하나 이렇게 줄 서 있지. 아 근데 도시에 나오니까 사람들 잘 안 웃긴 한다. 좀 웃고 이래야 되는데. 아, 타이완 디프라는데 갈비탕 같아. 맛있어. 아까 계속 설사를 해가지고 아, 설사 계속 나오는 거야. 추운 데서 자서 그런 것 같아. 아까 공항 내에서 너무 춥더라고. 자는데. 네, 여기 넘어왔는데. 다행히 식당이 있길래. 아,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. 평소에 건강을 잘 챙겨놔야 돼요. 평소에 건강 안 챙기면 안 돼. 가자. 가서 어디 짱박해서 쉬자. 공항에서 17시간 하루 종일 누워있네요. 아까 저기서 누워있다가. 어 힘이 없어. 영상도 찍을 생각도 안 나네요 지금. 한 시간 남았다. 집으로 가자. 네 이번 여행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가네요 이제. 아 힘드네요. 스리랑카 가는 비행기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는 완전 큰일 보이죠. 역시 아름답네 말레이시아. 전기가 많이 들어오면 예쁘게 보이네 저녁에. 역시 전기가 잘 들어와야 돼. 어우 비행기 타고 너무 지겹네 진짜. 이제 한 시간만 더 가면 한국이네. 다 왔다.
집으로 집으로 돌아갑시다. 이리로 다시. 네. 아, 지금 드디어 가네요. 이리로 다시. 사랑해. 아, 역시 한국 공항이 제일 좋네요. 역시 공항은 역시 한국이에요. 시원되겠습니다. 네. 증상이 있는 것 좀 체크를 했더니 연락이 끌려갔습니다. 네, 공항 관련해 죽을 뻔했거든요. 나 드디어 한국 왔어. 한국에 왔어. 아, 역시 한국이 좋아. 나는 역시 한국 국뽕이야. 아, 공항을 한 2년 만에 왔더니 아까 갈라 그러는데 뭐 익스프레스 열차? 난 그게 공항 열차인지 알고 고쳐 갔더니 따로 표를 끊어야 돼. 평소에 타던 게 그게 아니었더라고. 이거였는데 그냥 공항철도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야 그냥. 가자 지금.